네,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꼈을 때 네, 정면에서는 딱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리고 살짝 사선. 네, 사선은 한 이런 느낌.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이 되게 아담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네 화면으로 봐도 네,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최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까 가성비 괜찮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제품 이제 박스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리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원해준 여기 보시면 랩시, 네, 랩시의 제조사 디맥 인터내셔널에서 제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랩시에서 제품을 이제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때마다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제품이 약간 아기자기하면서 깔끔하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나온 제품들도 기존에 나왔던 그 랩시 제품들 그런 느낌에 맞게 되게 깜찍하고 깔끔하게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랩시 이제 이 브랜드를 표현을 할 때 대부분 모바일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액세서리 트렌드 리더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콜라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세계적인 음향기기 브랜드 HMDX 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음향기기 브랜드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타사의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포장을 해놨는데 일단은 제품을 받자마자 한 1-2주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음향기기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히 음향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여기 마이크에다가 제가 소리를 직접 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화통화도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음질이 어떤지 그것도 제가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품을 뜯으면 네, 아래 이렇게 매뉴얼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는 종이 패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네, 설명서가 그림으로 아주 친절하게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면 핸즈프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로 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충전 케이스. 네, 충전 케이스 보시면 네, 이만해요. 네, 진짜 아담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닛들이 있습니다. 네, 유닛은 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얘도 아담하게 생겼죠. 이렇게 제가 유닛이랑 그 다음에 케이스 이렇게 들었는데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네, 이게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여기에 배터리까지 다 들어있고 유닛까지. 오, 어떻게 이런 무게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 다음은 여기 이어팁을 이제 갈아 낄 수 있도록 네, 다양한 팁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팁 같은 경우는 되게 보들보들하게 잘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쪽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쪽이 큰 건데 이 작은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 거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해당 제품들의 이어폰은 귀가 작아도 잘 들어가는지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어팁이 진짜 작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귀가 작으셔도 그 다음에 귀가 좀 어느 정도 크셔도 네, 다 골고루 맞도록 이어팁들이 다양한 크기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뭐 충전 케이블 있고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아쉽게도 네, 마이크로 5핀 네, 5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5핀으로 된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단점으로까지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울 뿐. 유닛 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마감 상태가 되게 좋아요. 네, 마감 상태가 좋다 보니까 역시 이 제품도 방수가 됩니다. 네, IPX 4등급을 이제 받았고요. IPX 4등급이 어느 정도냐 하게 되면 그냥 귀에 끼고 다니면서 땀이 좀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 다음에 소량의 비, 막 갑자기 내리는 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막 수돗물 막 켜놓고 막 이걸 빨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런데 솔직히 뭐 이어폰 같은 경우는 막 완전 방수보다는 그냥 이 정도 방수만 돼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어폰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그냥 이거 충전 더 하지 않고 이것만 만땅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게 되면 연속으로 재생했을 때 3시간 동안 재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방전될 때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보통 오래 낀다라고 해도 1시간, 2시간? 저는 그 정도까지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 최대한 2시간 정도? 그런데 그때까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3시간 정도면 뭐 넉넉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40, 40, 네, 40mAh, 40mAh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케이스가 320mAh예요 그러니까 총 한 4번 정도가 충전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충전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아까 3시간 된다 그랬잖아요. 3시간씩 4번, 12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솔직히 뭐 그 정도면 뭐 문제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은 당연히 5.0을 채택했기 때문에 간섭이 엄청 심한 곳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끊김없는, 그리고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네, 그런 품질로 음악이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댓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때 막 전철 같은 데서 많이 끊기는지 딜레이가 심한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럼 블루투스 간섭이 괜찮은 곳, 아니면 와이파이 채널이랑 충돌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끊길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전철 같은 데 가더라도 운 좋게 채널이 약간 갈리게 되면 또 간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또 다 다른 것 같고, 아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만약에 블루투스 4.0을 채택한 그런 이어폰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착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레프트 라이트를 낄 수 있도록,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끼게 되면, 네, 항상 끼는 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 보이죠, 여기. 네, 요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낀 다음에 여기 귀 쪽 안쪽에 이제 걸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다 걸쳐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쪽 위쪽으로 보고, 요거 이어팁은 아래로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네,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꼈을 때, 네, 정면에서는 딱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리고 살짝 사선, 네, 사선은 한 이런 느낌.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이 되게 아담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네, 화면으로 봐도, 네,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거기에다가 얘도 되게 조그매가지고, 네, 요렇게, 네,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가지고 다니면 되게 간편한, 네, 그런 휴대성이 괜찮은, 그리고 아담하고 이쁘고, 네, 그런 제품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귀에 꼈는데도 워낙 제품이 가볍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좀 안 느껴져요. 이 제품을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케이스에서 빼게 되면 어차피 바로 이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여기 목록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잼라이브라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 재생을 하면 지금 제가 또 껴가지고,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공연장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여러 가지 음역대가 같이 들리는 느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이스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베이스음이 강하지 않는 대신에 각 음역대를 다 같이 이제 들려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제가 마이크에다가, 네,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소리를 최대로 제가 올렸고, 네, 잘 녹음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음악이 들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품질, 네, 당연히 해야겠죠. 네, 전화 품질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귀에 끼고, 전화 같은 경우는 제가V50을 가지고 있으니까 V50으로 전화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를 이제 걸었는데,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서만 동작을 해요, 소리가.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녹음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네, 지금 나오는 영상에 이제 제 목소리로, 녹음한 목소리로 이제 들려드릴 거거든요. 각자 들어보시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조금 힘들겠다, 그런 거를 한번 들으시면서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오히려 구입하는데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워낙 좀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화 품질은 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 품질을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그걸 듣고 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깨끗해요, 제 소리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엄청 깔끔하게 잘 녹음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 제품을 한 몇 주 동안 사용하고 나서 누구에게 추천을 해야 될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제품 자체가 엄청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쁜 이어폰을 가지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고민 없이, 네, 이 제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아마 이 제품 전에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QCI 제품일 거예요. QCI T1, 네, 무적의 가성비 제품이죠. 그런데 그게 약간 투박하게 생기고 그렇게 이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쁘게 생겼는데 금액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귓구멍이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어폰을 또 아무거나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귓구멍이 좀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이어팁과 제품 자체가 좀 작게 나왔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꽤 괜찮은, 네,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이 제품이 이번에 출시를 해가지고 소비자가가 49,900원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막 출시를 했다 보니까 제 영상을 이제 보고 밑에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 10,000원 이제 할인가, 네, 39,9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QCI T1 같은 경우도 막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대충 한 3만원 정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제품도 나온 지 조금 오래됐고 오히려 이렇게 신제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좀 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고정 댓글, 네,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10,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링크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랩시 그리고 잼 리브라우드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